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은 DSM-5 공부합시다. 본격적인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DSM과 관련된 개괄적인 안내와 썰을 풀었던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DSM-5에서는 크게 20개의 범주에서 정신장애, 정신질환의 진단을 위한 분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 오늘은 첫 번째 불안장애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 참고로 DSM-5 책에 보면 굉장히 길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공부할 당시 저에게 필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요약 정리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가 좀 맹맹합니다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불안장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불안장애는 여기 옆에 보면 제가 범공공분선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거 제가 당시 암기할 때 빨리 암기하기 위해서 적었던 겁니다. 범불안장애, 공포증,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무언증 이 앞글자를 따서 범공공분선 이렇게 이제 외웠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예전에 DSM-4에서는 분리불안장애와 선택적 이 함구증 무언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강박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여기 불안장애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DSM-5로 바뀌면서 따로 범주화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불안장애와 선택적 무언증이 불안장애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범불안장애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안장애의 첫 번째 세부 종류인 범불안장애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만성적, 전반적, 지나친 안절부절함 그리고 불안, 걱정, 주의 집중이 어렵고 쉽게 피로합니다. 수면장애나 근육장애, 과민한 기분상태 중 세 가지 이상이 수일 동안 지속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이며 이러한 증상이 없었던 날보다 있었던 날들이 더 많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파국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파국화는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만일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내면적인 질문을 하다가 완전히 끝장이 나버릴 거라는 식의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 파국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기본이 되는 다른 장애들은 불안의 대상에 대한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불안장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부동불안이라는 거죠. 불안의 주제가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옮겨 다닙니다. 특정한 주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다른 불안장애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범불안장애의 원인을 보시면 다른 불안장애와 굉장히 공병률이 높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공병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원인, 유전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자면은 특히 신경증적인 경향성이 가장 위험한 유전적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원인에서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예민성이 실제 위험 사건으로의 그 발생률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독특한 사고체계로 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적인 이제 원인으로 보자면 자아와 이드와의 충동으로 인해서 신경증적인 불안이 발생하고 또 도덕적인 불안, 현실 불안, 출생 시 받게 되는 출생 외상 등등이 모든 불안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치료에는 약물 치료보다는 심리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정신 역동 치료는 전이 분석, 꿈 분석, 인지 치료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대치시켜서 자신감을 갖도록 합니다. 행동 치료는 체계적 둔감화를 많이 쓰고 불안의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긴장 이완 훈련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범불안 장애를 치료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불안 장애 두 번째 공포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증은 특사광이라고 또 제가 앞글자를 따서 했는데 특정 공포증, 사회 공포증, 광장 공포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포증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강렬한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회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첫 번째, 특,
특정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상의 특정한 공포 대상이나 상황에 노출될 경우 심한 두려움 및 비합리적인 회피 반응을 동반합니다. 실제 공포증을 느끼는 그런 대상, 상황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어떤 상해나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것에 공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종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상황형, 어떤 대중교통이나 공항, 터널 이런 폐쇄된 공간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자연 환경형, 천둥, 번개, 폭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혈액, 주사, 손상형, 피를 보거나 주사기를 봤을 때 이런 특정한 이런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동물형, 바퀴벌레, 뱀, 거미, 특정한 어떤 이런 동물, 곤충, 꼭 곤충은 아니지만 이렇게 동물을 보았을 때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이러한 공포증, 공포증의 원인은 일단은 기질적인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증적인 내향성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질적인 취약성 외에도 관찰학습의 결과, 고전적인 조건 형성에 의한 학습 에 의해서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치료는 체계적 둔감법, 노출치료. 노출치료는 실제 노출, 상상노출, 점진노출, 홍수법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노출치료를 하기 전에는 이제 이완훈련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장애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고 평가될 만큼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활동 상황에서 심한 불편감이나 불안을 경험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이런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불안과 공포가 유발됩니다. 이것이 회피로 이어지거나 그냥 공포와 불안을 지닌 채 견뎌내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할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무대공포, 대인공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사회공포증의 원인은 기질적이기도 하고요. 편도체 과민성으로도 봅니다. 뇌의 공포에 대한 기억에 관여하는 영역이죠. 편도체가. 그리고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인지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면 잘못된 사고방식과 어떤 그런 신념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갈등이 투사되었다고 보기도 하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노출훈련, 인지행동적 집단치료, 예를 들면 인지적 재구성, 반복적 노출, 역할연습, 긴장 이완 훈련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심각할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광장공포증. 광장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그 공황발작, 즉 그 위험을 피하기 힘든 어떤 두 가지 이상의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그러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시의 사건에 대한 공포 그리고 공황발작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회피하는 그런 회피 반응이 나타나죠. 사회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 자체에서 비롯되는 공포, 뭐 예를 들면 고소공포는 추락에 의한 손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공포를 느끼는 반면에 광장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대처할 수 없을 상황, 이로 인해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불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실제로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런 광장공포증의 원인은 가족력, 그러니까 불안 특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력일 경우가 많고 또 가족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기의 분리불안, 광장공포증의 60% 이상 아동기의 학교 공포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체 신호를 또 위협으로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귀인 방식에 의해서도 이제 생길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주로 사용하는데 주로 항우울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지행동치료를 같이 이제 겸해서 하는데 파국적인 어떤 오해석을 교정을 하거나 이런 노출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불안장애의 세 번째,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는 반복적인 공황발작과 급작스러운 두려움과 공포감이 불시에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제 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정기적으로 나타나서 강렬한 불안을 동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황발작의 13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는데 땀 흘림, 손발, 몸 떨림, 숨 가쁨, 질식할 것 같음, 가슴 답답,
구토감, 현기증, 기절상태, 이인감, 비현실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감각 이상, 몸에 한기 혹은 얼굴이 달아오름 이런 것들 중 네 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공황발작을 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공황발작 경험을 한 번 이상 경험을 한 후에 다음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나타나야지 공황장애로 진단을 합니다. 다음 세 가지 항목이 뭐냐면 첫 번째, 추가적인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예기 불안이죠? 두 번째, 공황발작이나 그 후유증의 영향에 대한 걱정. 세 번째, 공황 발작과 관련된 행동상의 어떤 유의미한 변화, 뭐 회피한다든지 이런 것들 중 최소 한 가지 이상, 1개월 이상 나타나야 공황 장애로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7개 단계의 순서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증상 발현 단계. 처음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거죠. 한두 개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공황 단계, 몇 가지 가벼운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본격적으로 심한 공황 발작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건강 염려 단계, 병원에서 의학적인 검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고 신경성이라는 말을 듣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적 공포증 단계, 공황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장소나 상황을 이제 회피하게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사회 불안 장애 단계,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일상적인 사회 활동들을 점점 포기하게 되고 아예 참석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광장 공포증 단계, 거의 모든 장소나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공포증이 나타나고 혼자서는 집 밖에 출입을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단계로 갑니다. 공황장애 환자 10명 중 5명 내지 6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이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광장공포증과 연관되기 때문에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없는 공황장애로 구분합니다. 공황발작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은 파국적인 오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체 감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난이 일어날 것처럼 오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극이 왔을 때 또 다시 오해석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것이 자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공황장애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어떤 심장 이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 있죠. 신경증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심한 스트레스. 여기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황장애에 걸리는 것 같아요. 치료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분리불안 장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DSM-4에서는 이 분리불안 장애가 유아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의 기타 장애 영역에 들어가 있었지만 DSM-5에서는 불안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18세 이전에 발병하고 과거에는 엄마와 분리되는 상황이 두려워서 등교를 거부하는 것으로 학교 공포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동기에는 주로 애착 대상인 부모와 성인기에는 집, 자녀, 배우자 등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분리불안 장애의 원인은 부모의 과잉 보호적 양육 행동, 이것이 의존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분리불안 장애를 가지고 오는데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의 경우에는 애착 대상과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유발되는 불안 증상들 8가지 중에서 최소 3가지 이상이 나타났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 경우에는 4주 이상, 성인은 6개월 이상 나타날 때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불안 증상 8가지가 뭐냐면 주요 애착 대상이나 집을 떠나야 할 때마다 그러한 상황이 예상될 때마다 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느낄 경우, 또 주요 애착 대상을 잃을까봐 또는 질병, 부상, 재난, 죽음과 같은 이런 해로운 일을 당할까봐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 그리고 애착 대상과 분리될 수 있는 사건들에 굉장히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분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밖에 나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는 것을 꺼리거나 거부를 합니다. 주요 애착 대상 없이 집이나 다른 장소에 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도한 공포를 느끼거나 꺼려합니다. 집을 떠나서 잠을 자거나 주요 애착 대상이 근처에 없이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꺼리거나 거부합니다. 분리의 그 주제를 포함하는 악몽을 반복적으로 꿉니다. 주요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두통, 복통, 구토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는 거죠. 이런 불안 증상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최소한 3가지 이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4주 이상 나타날 때 성인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나타날 때 분리불안 장애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 분리불안 장애의 치료는 행동치료를 많이 하고요. 또 인지행동치료, 점진적 노출법 혹은 이제 아동의 경우에 놀이치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적 무언증, 선택적 함구증이라고도 부릅니다. DSM-4에서는 이것도 유아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의 기타 장애에 들어있었지만 DSM-5에 오면서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언어 기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장애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한테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가족한테는 말하지만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말하지 않는 경우. 이 선택적 함구증은 주로 아동에게서 발병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적응을 초래하는 어떤 무언 증상, 함구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진단이 됩니다. 이 선택적 무언증 같은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을 안 해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상성 함구증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상처를 받은 후에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선택적 함구증의 원인의 경우에는 기질적인 요인도 있고요. 이런 신경증적인 내향성을 타고났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불안이나 이런 심각한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지적장애와도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약물치료, 행동수정, 또 행동치료. 처음에는 이런 비언어적인 제스추어를 취해서 비언어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단순한 단어 등 이렇게 점차적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개의 큰 범주 중에 첫 번째인 불안장애를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박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